시준이 어려운, 시준을 모르겠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왔습니다. 와. 저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랜선 선배가 되어서 삼양그룹에 대한 취업 뽀개기부터 리얼한 회사 생활 이야기까지 아주 탈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삼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려진 포스트잇 안에 취준생 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저는 삼양사 식품바이오연구소 솔루션센터의 배우성 대리입니다. 저희 팀은 소재 응용 연구, 그다음 스펙인 제품 개발, 그다음 상쾌함과 같은 효능 기반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팀 내부적으로는 밀가루, 유지, 프리믹스, 전분당 등 제품 특성에 따라 파트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저는 프리믹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소 정밀화학 PG의 최대혁 대리입니다. 저희 팀은 고분자, 단분자에 대한 유기합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분자 합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연구 주제는 크게 화장품 소재, 전자재료 소재, 배터리 소재 세 가지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유기합성이 필요한 연구 주제라면 언제든지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학바이오 연구소 메디컬 디바이스 프로그램 줄여서 MDPG를 담당하고 있는 박나정 대리입니다. 저희 팀은 의료기기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팀이고요. 현재는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와 서지컬 케어 쪽 분야의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 대리님 혹시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요. 술자리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네. 혹시 대혁 대리님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다음날 숙취가 좀 심한 편이어서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점수들을 합산을 해서 오늘의 답변 함께는 상품으로 이 상쾌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가볍게 몸풀기 10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공은 저는 응용화학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두 분의 전공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식품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화학 전공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유기합성을 전공을 했습니다. 태용 20점 한번 뜯어보시죠. 지원 당시 나의 학점은 4.5 만점에 4.0이었습니다. 와. 두 분 학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4.06점을 받았었습니다. 3점대 후반이고요. 이게 학점도 중요하지만 직무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내가 업무를 하며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일을 딱 받았을 때 이거 너무 어렵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씩 알게 돼서 이제 연차가 좀 쌓이고 어느 정도 1인분 이상 하고 있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좀 보람찬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을 시중에서 많이 볼 기회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제 프레즐을 판매하는 곳 중에 가장 큰 프랜차이즈인 벤티엔스 프레즐. 저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거기에 프리믹스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직무 20점. 내가 삼양그룹을 지원했던 이유는 식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적인 측면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라서 그게 큰 동기가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기합성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우선으로 꼽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다양한 주제로 합성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을 할 때? 네, 아무래도 자기가 연구했던 분야랑 비슷한 분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득점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에 욕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몸풀기 50점 한번.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삼양 이행시! 제가 그럼 운을 한번 띄워볼까요? 3. 삼겹살에는 소주죠. 양. 양꼬치엔 찡따오고요. 센스 있는데요? 저 양꼬치에는 찡따오 저의. 네. 저도 이번에 몸풀기 40점 한번. 입사 후 지우고 싶은 나의 레전드 실수는 제가 입사 초기 때 꽈배기를 튀기는 실험을 했었는데 튀김기를 끄지 않고 퇴근을
했었거든요. 네. 선임 연구원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전원을 꺼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퇴근 전에 이제 제가 사용한 실험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하시는 그런 기기들도 꺼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퇴근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예, 중요하죠. 네. 우리 회사 최고의 복지는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는 게 되게 큰 복지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아기 키우면서 다니기도 되게 좋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저금리로 하는데 요즘 맞아요. 되게 고금리잖아요. 네,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우리 회사 최고의 복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름휴가를 6일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여름휴가를 추가로 6일이나 줘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채용 10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내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아무래도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 처음 맞닥뜨리는 게 자기소개서일 텐데 직무 적합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잘 어필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맞지 않다면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 10점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진짜 좋은 회사구나 느끼는 순간은 저한테 직접적인 복지는 아니지만 많이 봐서 진짜 좋은 회사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자녀분들이 있으신 선배분들을 보시면은 의료비가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회사가 좋다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채용 30점 한번 열어볼게요. 면접 당일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질문보다는 저희 소장님이 응원을 해주셨던 게 많이 기억이 나요. 면접 전에 소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연구소장이고 꼭 저희 연구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문화는 그 회식 때 항상 저도 모르게 상쾌한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회식 때 항상 상쾌함과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챙기지 않아도 누군가 챙겨오셔가지고 네.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연구소가 서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연구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공유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게 꽤 특별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고민이 되지만 채용 50점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나만의 꿀팁 대방출. 스피치 연습을 하셔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는 면접이 있잖아요. 제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회사 생활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도 나는 삼양그룹에 지원한다. 예!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복지나 전문성에 대해서 커리어나 키워가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저는 삼양그룹에 지원한다. 와우. 혹시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당연히 다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삼양그룹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타 그룹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다시 지원한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다 같이 돌아가도 다 같이 지원하는 걸로. 네.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모든 준비된 질문들을 다 뜯어봤는데요. 혹시 저희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꼭 받아가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삼양그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글자 수로 말해요라는 게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웠어요. 도움이 됐나? 네. 재밌었어요. 복지 맛집.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밥도 주고 전세 자금 대출도 되고 다양한 복지가 있으니까 입사하셔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회사 삼양그룹이 98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튼튼하고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분야 다양. 저희가 연구소도 세 분이 다 다른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분야 다양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사랑해? 확실한가요? 아, 완전 확실하죠. 저는 그러면 최고다. 오, 힘내요. 곧 봐 하겠습니다. 힘내로 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쌀. 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진짜. 아, 빵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카페에 또 빵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면접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회사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그다음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식품을 연구하는 그런 직무를 선택을 했다고 하시면 삼양에 오셔서 이제 시중에서 제가 개발한 제품을 이제 보시고 그런 보람찬 순간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테지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연구소 같은 경우엔 대전에서 저와 함께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삼양에서 만나요. 안녕.